세상이 불확실성이,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래가 참 불투명해요. 우리나라 2월 달, 3월 달그 실업자 수가 22만 명이 넘을 거다 이제 뭐 거의 분명해 보이겠죠. 뭐 이렇게 실업급여 청구한 사람만 그러겠지 뭐더 훨씬 두배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실업이 되지 않은 사람조차도 월급을 못 받거나 반 받거나 조금밖에 못 받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전 국민이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그뭐 다행인지 뭐 다행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타격이 적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타격이 제일 적다라는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안한지 안정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200뭐 10원대, 20원대, 30원대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나름 이제 안정이 돼 있다. 근데 다른 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나라가 40개국인가 100개국인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IMF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IMF 구제금융한다는 것을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 겪었잖아요. 그만큼의 고강도의 어떤 구조 조정을 뭐 각국에서 다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굉장히 경제 위기, 특히 신흥국들, 작은 나라들, 뭐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 뭐 작다고 하긴 그렇겠지만 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는 큰 나라잖아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 뭐 지금 휘청휘청 하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참전 세계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데 우리나라도 지금 죽겠는데. 이제 참 보면 우리가 개중이 참 낫더라 이제. 네, 그렇지만 사람이 내가 힘들면 남이 안 보이기 마련이죠. 내가 어려 죽겠는데, 내가 빚에 시달려 죽겠는데, 아니면 내가 돈 없어 그 몸이 아파 죽겠는데 너보다 더 아픈 사람이 옆에 있어라고 하면 그걸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 나보다 아픈 사람이 저 옆에 있구나. 그래서 나보다 아픈 사람도 저렇게 견뎌내고 있는데 나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불평 안 하고 꼭 참아내야지 이래 되지만 이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일단 내게도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프든 안 아프든 관계없어. 내가 아프거나 돈 없으면 내가 죽겠어. 이렇게 그 사람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도 불자들은 절에 다니고 이런 강의를 듣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사고의 힘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남의 말을 듣거나 앉아서 경전을 독송하거나 이게 아무나 그 하는 게 아니에요. 두뇌가 이제 어떤 그 사고의 영역이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한두배 정도는 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이 잘 조절이 될 때, 머리의 용량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용량이 두배더 크다라는 것은 그게 잘 개발이 됐을 때는 내내 밭이 넓으면 밭을 잘 일구면 엄청나게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밭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건 풀 뽑을 일이 풀이 우거져 있고 막 이거 뭐 이거는 괜히 일만 맞고 번다고 괴롭다고요, 이게. 밭이 넓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관리, 마음 관리를 잘 해온 사람은 제가 이렇게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옆에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나은 거예요. 라고 하면, 그렇지, 맞아.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네? 내 힘든 것만 생각했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른 이웃들의 더 힘든 것도 이제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생각의 영역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이 평상시에 마음 관리를 잘안 하면 오히려 잡초가 묵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스님이 미운 거예요. 아니, 스님, 지금 내가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서. 왜냐하면 고집쟁이로 변하니까요. 이 고집이 센 것도 아무나 고집 센게 아니고요. 생각의 영역이 큰 사람이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생각의 영역이 큰 사람이 이렇게 봉사활동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타심을 잘 내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이비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랑과 미움과 증오의 원 안에 꽉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비교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방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보다 방어를 더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대만이 훨씬 더 잘해. 대만이 훨씬 더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의료 수준이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초기 방어를 잘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신천지만 아니었어도 대만처럼 거의 완벽 방어를 했을 텐데 신천지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팬덤 우리나라도 팬덤이 이래가지고 지금 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꼭 나쁜 역할을 했느냐? 물론 나쁜 역할을 했죠. 우리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감염병이 막 확산되게 한 그런 크나큰 죄를 저질렀지만 또 반면에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딱 드러나게 해주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우리 질본의 우리 감염병 본부 질병 무슨 본부지? 하여간 거기가 이제 이렇게 활동들을 잘 해내고 역량이 있고 또 전국의 의료 체계 의료 수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좋았구나. 만약 우리나라 확진자가 그렇게 별로 없었어 봐.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칭찬받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뭐 진단키트 개발이라든지 또뭐 혈청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뭐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억제제를 개발을 했던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산업하고 의료 산업들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천지가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 바이오 산업 수준이 전 세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방역 체계, 또그 IT 쪽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격리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그 코로나 앱을 가입해서 본인의 위치를 공개를 해놓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못 해요. 우리나라만 하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의 전 국민의 한 90%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다90% 가지고 있어.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생각하면 스마트폰 갖고 있는 게 당연하지. 근데 일본만 해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국민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유치원생까지도 스마트폰 있어. 유치원생도. 그냥 갓난아이가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다 있어. 그냥. 연세가 많으신 분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을 쓰는 것도 뭐 유치원생이고 나이가 80이 되신 어르신도 간단한 앱 같은 거는 다 써요, 요즘에는. 정말 IT 강국이라고 할 만큼 스마트폰 보급률도 뭐 높고 이용률도 높고 그래 이렇게 이 코로나 앱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도 이제 우리들도 그 앱을 통해서 어디에 누가 있는 거가 있나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알 수가 있고 해서
그런 IT 쪽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세계 최강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제 오늘부터는 또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 강의를 한다라고 그래요. 지금 쓰고 있는 이거 다음 괜찮은데 이걸로 하지. 다음 이거 좋잖아. 출석해가지고 여기 권순애 최정시 마미심 조경이 출석하셨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뭐 출석했는지 써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네이버가 의외로 이렇게 잘돼 있어요 보면 이게 다른 나라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그런 이제 그 플랫폼 그것도 일종의 플랫폼 기업이라 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글하고 아마존만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도 플랫폼 소규모지만 플랫폼 기업인데요. 세계에서 그 자기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 말고는 없어요.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 라인을 써요. 일본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일본의 카카오가 바로 라인인데 그 라인이 네이버 라인이거든요. 네이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라인을 일본 사람들이 써요. 참 자부심이 막 있죠. 생기죠. 그런 이제 네이버의 이런 라인이라든지 다음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우리 그 아세안 국가라도 이렇게 같이 쓰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외교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 아세안 국가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친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 유럽 사람이 다음 카카오를 쓰겠어요? 그건 좀 어렵겠죠 그죠? 유럽 사람이 다음 카카오를 쓰기보다는 아세안 국가들이 다음 카카오를 쓸 확률이 더 높겠지 우리나라가 이제 카카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안이 제대로 안 된다고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에 본사가 있는데요. 텔레그램은 거의 거의 아이폰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요구를 해도 안 내준대. 카카오는 정부에서 요구하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틀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N번방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이상한 이제 변태들이 모인 방 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요구를 해도 안 주, 거기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를. 근데 이런 텔레그램 같이 이제 보안이 이제 그 나름 안전하다는 그런 걸 쓰는 사람도 적지가 않고요. 텔레그램 말고도 몇 개가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래도 우리는 서민들은 다 카카오 쓰잖아. 우리가 비밀이 뭐 있나. 카카오 쓰고 막 이래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생방으로 라이브로 하는 것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생방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려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서버 비용이 들거든요. 서버 비용이 이 용량을 다 이렇게 그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밴드에다가 이렇게 라이브를 할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끊긴다 하더라고. 이 끊기는 거, 내가 잘못해서 끊기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가 아직 충분하게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만큼 그렇게 아직 실력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 와이파이가 종무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종무소 안에 하고 여기랑 너무 먼가?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 한 번씩 끊긴대. 한 번씩 끊기는 게 와이파이가 멀어서 끊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와이파이가 멀거나 아니면 네이버 서버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네이버 서버를 좀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정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메모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용량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또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잖아. 네이버는 조금 더 돈을 많이 써가지고 서버 증설을 또 해서
끊기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시험 때 올랐는데 뭐 전국에서 난리예요. 15분짜리 동영상 올리는데 뭐 1시간 걸리고 막 그런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자기들이 강의한 거를 뭐 이렇게 라이브에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텐데요. 어떻게 되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네이버는 아직 좀잘못 미치는가 봐요. 그래서 쓰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써요. 마소라고 마이크로소프트 MS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찍부터 서버를 증설을 잔뜩 해놓고 클라우드 시장을 일찍부터 개척을 했어요. 클라우드를 제일 먼저 개척한 건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시장의 한40% 정도를 차지해요. 마소는 한15% 정도, 17% 정도 클라우드 시장을 차지하고요. 클라우드 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웹에서 하는 모든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클라우드라는 게. 클라우드의 개념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냥 웹에서 인터넷 그 안에서 어떤 정보들이 서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저장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저장소에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장되고 있거나 저장하고 있거나 지나가는 정보들을 분류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가 있으면 휴게소가 있어야 되잖아. 휴게소가 있고 주유소가 있고 휴게소에 들어가면 잠자는 데도 있고 먹는 데도 있고 쇼핑하는 데도 있고 쉬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많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버 안에서 클라우드라고 막 엄청 구름 뭐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교통 통로죠. 거기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거나 서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다할수 있는 거. 쇼핑할 수 있고요. 거기서 영화를 볼수 있고요. 거기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정보 엄청난 정보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거기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우리 황룡사의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점검을 받거나 황룡사의 재정 시스템들을 그 클라우드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런 것도 뭐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뭐 그리고 이렇게 자산 관리 서비스, 또 교육에 대한 서비스, 또 의료 서비스까지.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비대면 의료가 되지 않았고 원격 의료가 아직 법적으로 허가 안 되기 때문에 안돼 있어서 이제 그 영역이 발달되지 않는데요. 나중에는 원격 의료를 받게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 딱 일어나면 혈압 정상, 뭐그 안색이 어떻다, 뭐 이렇게 체온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탁 나한테 뜨고 뭐 위가 상태가 안 좋아요, 대장 상태가 안 좋아요. 뭐 네가 건강해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될 거라고요. 원격 의료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서버 클라우드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빨리 원격 의료 시장을 열어야 되는 거고 클라우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는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증설을 하고 또 자꾸자꾸 잘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 서버들을 이용해야 되죠.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는 우리 네이버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요.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를 이용해요. 왜냐하면 EBS에서는 지금 안정된 기반의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줘야지, 아이들한테. 지금 요것처럼 뚝뚝 끊겨봐. 짜증내, 애들이. 그렇잖아도 공부하기 싫은데, 그렇잖아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싫은데, 자꾸 끊기고, 자꾸 들어가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면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검증을 받았어요. 벌써 작년도, 재작년에도 EB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글을 썼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를 또 대상으로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본래 소프트웨어 회사잖아. 본래 이쪽 전문가잖아, 보면. 네이버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고, 아직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원활하게 잘 되고, 네이버는 아직 초보 수준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정부에서는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는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를 막 써주고 해서 이쪽 시장이 다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열심히 다들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여기에는 20명 정도가 이렇게 와 계시고 또 새벽에도 그 정도 분들께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이렇게 그 직접 와서 하면 더 좋지만 이 안에서라도 온라인 안에서라도 그냥 틀어놓고 딴 거를 하더라도 이렇게 연불 소리가 들리고 또 강의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그 생각의 영역을 바르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기도를 하는 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하는 게 참 신기한 효과가 있어요. 마치 목욕하는 효과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목욕을 안 하고 자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풀풀 나죠.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목욕을 안 했어. 그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날 피해를 줘요.